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 때문에 빚어낸 운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가장 위태롭게 왕에서 쫓겨나고 정말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제 길르앗 땅에 변방에서 초라하게 갑자기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협 앞에 놓여있을 때 의외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인 소비라는 사람, 또 사울 왕족 편을 들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우리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길르앗 땅에 있는 그 부자인 바르실레, 전혀 역사의 변두리, 주변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충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우리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이제 두드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 때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존재의 문제였다면, 또는 뭐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였다면, 이번에 소유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이 소유가 내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산성 있는 인생인가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규정하고, 국가 간의 전쟁마저도 그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과연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처음 새한도를 접했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게 그림이야? 라는 거였어요.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 여러분 알죠? 예, 잘 모르면 보세요. 아, 교과서에서 봤죠? 봤죠? 예, 못 본 척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그림은요, 한국 문인화의 아주 정수 같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걸작품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값을 못 매기고 있어요. 지금도 팔지를 않아요. 국가가 살 수가 없어요. 원하는 만큼 돈을 준다 해도 안 팔아요.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처음 저 그림을 봤을 때 뭐 저기 뭐 굉장한 작품이다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이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불 난 다음에 타다 남은 잿더미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소나무가 한 네 그루 정도 있고 거기 그리다만 집이 있는데, 저 소나무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 속에 그린 명품 소나무들이 아니잖아요. 나무꾼들이 와서 다 가지 베가고 몇 개 남은 나무, 그런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귀한 작품일까요? 사이즈는 25cm, 약 70cm, 70cm가 조금 안 돼요. 그럼 조그만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귀할까요?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을 그린 사람이 추사 김정희라는 최고의 명필이면서 당시의 천재적인 어떤 학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연이 이래요. 추사 김정희가 1844년에 제주도를 귀향을 갑니다. 1880년에 있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모든 권력과 직분이 박탈당하고 제주도까지 귀향을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미래가 없어지는, 그것도 59세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 1800년대 59세면은 이미 아주 노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자로서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서적들을 접하고 공부를 깊이 한 학자가 책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역관인 우선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이상적. 호가 우선이 우선. 우선 이상적. 이상적이 역관이다 보니까 북경에 자주 가게 되고 거기서 최고의 최신 책들, 가장 귀한 동서고금을 통해서 귀한 책을 정말 값비싼 돈을 지급을 해서 구입을 해서 제주도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지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보내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권.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들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안 되게 너무 귀한 책이에요. 이영만리에서나 몇 년 동안 주문을 해서 제작하라고 아주 어렵게 구할 수 있는 책을 또 배달해 준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쿠팡이라든지 뭐 배달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힘겨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스승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이 제자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 책을 받아들고는 도저히 감격을 하고 눈물이 나서 이 감정을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옆에 발췌문을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한도지요. 이 세한도의 내력은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한파가 몰아칠 때 다른 나무들은 다 그냥 색이 바래지고 이파리가 다 떨궈지는데 잣나무와 소나무만 가장 늦게까지 푸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늙어가고 모든 정파에 의해서 세파에 의해서 비참하게 추방당하고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충성을 끝까지 지켜주고 제자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상적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그 집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 스케치하다가 만 것 같은 그 집이 어쩌면 그 추방당에 있는 자기가 머무는 집의 모습을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상적이 이 스승님의 이 작품을 선물로 받고는 무릎을 꿇고 정말 감격해서 어쩔 줄은 몰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발췌문에 쓴 기록이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이익을 따라서 그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권세와 이익이 끝나면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데 넌 어떻게 내가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렇게까지 충성을 하느냐. 이 귀한 것을 어렵게 구했으면 이제 너에게 힘이 되어줄 너의 미래를 열어줄 권세 있는 사람에게 바쳐야지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이 비싼 걸 어렵게 구해서 나에게 보내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그 발췌문의 옆에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이상적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북경에 갑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의 최고의 문인 16명 앞에 쫙 펴서 보입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발췌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인들이, 문인들이 너무 감격을 해갖고 전부 다 시를 한 수씩 지어서 붙여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일본의 추사, 김정일을 연구했던 전문가가 추사의 작품 2천여 점을 가지고 일본이 폐망할 때 전부 다 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이것까지, 세안도까지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추사를 존경하는 그 제자가 또 이 예술 작품을 모으는 사람이 이걸 되찾으려고 일본에 가서 매일같이 그 사람의 마당을 쓸고 강국하게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이거는 뭐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러고 계속해서 가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끝까지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감동을 해가지고요 내가 죽으면 당신에게 물려주는 걸 합시다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또 달라고 계속 돈은 얼마든지 부른 대로 줄 테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해갖고 이거 그럼 당신이 소장하십시오. 그러면서 돈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돈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달 후에 그 집이 폭격을 맞아갖고 2천여 점의 김정희의 작품이 다 불타서 재가 돼버렸어요. 그런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귀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꾸 초라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정말 사연이 있는 이야기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이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노년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마저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삶이 허망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에는 이름도 몰랐던 그 자기의 측근인지도 몰랐던 이들이 나타나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겠죠. 밀과 보리와 뭐 복근 뭐 이런 것들, 고급물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고귀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성경책에 기록해 놓죠. 자, 한번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로라. 아,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온 것들에 대한 목록들을 보면은 뭐 침상과 대야, 질그릇 이런 것들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집을 기증한 것도 아니고 금그릇을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소고기와 뭐 대단한 뭐 음식물들, 뭐 산삼 이런 걸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뭐 별별 질그릇이라든지 밀과 보리,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세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제공한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보관하려고 해도 10년 못하죠. 100년 못하겠죠. 그런데 이 잠깐이면 없어지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충성과 사랑을 산출해내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기억을 해갖고 일일이 지금 뭐 침상과 뭐 대야와 뭐 질그릇과 그 보리와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다윗 왕이 기억을 했겠어요? 다윗 왕이 지금 얼마나 지금 황망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겠어요? 이건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항목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리 하나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선하고 영혼으로 딱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냐.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고 희망이 없을 때에도 그에게 충성한 사람이 진짜 충성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운동은 정말 전적인 헌신으로만 가능했어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끼니 걱정이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어떨 때는 너무 배가 고파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남의 밀밭에 밀을 훑어서 정신없이 먹음으로 비난을 받을 만큼 그것도 안식일에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3년을 그 12명 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어쩌면 70명의 제자들 또 120명의 제자들 한다면 어마어마한 무리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어떻게 전적인 사회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진행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 이걸 기억하겠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될 만큼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대될 수 있고 3년 동안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이 여자들 때문이에요.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일곱 귀신이 들린 창녀도 있었고 헤롯의 아내 요한나처럼 굉장한 지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수산나처럼 평범한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긴 거죠. 그 자기들의 소유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먹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썩기도 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어떤 한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을 때 제자들은 주위에서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디서든지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라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 나가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일지라도 그걸 쏟아버렸는데 그것이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이 입증된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성공하냐 여부는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규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많이 쌓아두면 훌륭한 신랑감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작은 거라도 밀과 보리 뭐 이런 너 가진 것 중에서 어차피 없어질 것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또는 가장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내가 절대 못 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남을 도와도 인간에게서는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인정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많은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 도움 받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 감동과 그 고마운 마음을 자기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조금만 잘라서도요 그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자기가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날 도와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날 도와준 거지 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배은망덕한 것이 짐승들 중에 가장 못된 것이 인간입니다. 개도요 주인의 은혜를 안 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 소유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일을 도와도 나중에 받는 것은 상처투성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내 선행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저렇게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행한 걸로 자기가 기억을 하셔요. 미천하고 초라한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걸 자기에게 한 걸로 아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자이겠지만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도와줬는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되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하나님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 여겨서 우리가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장 비참한 지경이 있을 때 다윗에게 행한 것을 다윗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걸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꼭 기억해서 갚아주겠다는 거죠. 셈에 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보면 뭐까지 갚아준다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은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요 어차피 쏟아 없어지거나 마셔서 없어질 냉수 한 그릇도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대접한 거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대접한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말해요. 자, 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지극히 작은 자인가?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산당하는,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사회에서 제거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만 해도 그렇고 제자들이 핍박당한 것만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주 한 이제 70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당하고요. 유대교 자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두개파도 다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SNF파도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서 바리새파에서 다시 유대교 재건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얌니아라는 곳에서, 야브네라고도 하고요. 그리스어로는 얌니아인데 얌니아에서 주한 80년부터 90년 그 사이에 중요한 유대교 재건운동이 한 랍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선언문들이 채택이 되고 모든 회당 예배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게 낭독이 돼요. 근데 그 중에가 12항목인가 보면 비르카트 하미님이라는 선언인데 거기에는 나사렛 사람과 그 일당들을 영원히 생명책에서 제거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매 공적인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고 그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탄원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이고 뭐 사회적인 신분 보장이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예요. 냉수 한 그릇도 대접했다가는 끌려가는 시대예요. 그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다는 거,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움켜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냉수나 천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쏟아지고 썩고 빼앗기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쌓아놔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내 생명, 내 시간 마구 흘러갑니다. 이거 아무도 잡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인생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놀라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놈만 하고요, 제거 대상으로만 생각했죠. 그때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병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이 땅에서 없어질 인생을 고난의 길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치 다윗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다니고 있을 때 그 다윗을 영접한 사람들처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나 해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나? 내가 가진 소유, 내 생명, 내 시간이 영원한 가치를 지는 방법이 명료한 거죠. 즐기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또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것을 주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귀히 여기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이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시려고 이게 성경의 기록이 되시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시고 참혹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주셨건만 우리는 더 달라고 그러고,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고 말하는데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도 그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좌절하고 사니 못 사니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밀과 보리와 뭐 질그릇과 뭐 복근깨 뭐 이런 것도 썩어 없어질 작은 것들도 너무 감격적으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두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과 피를 주셔도 그걸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받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을 주신 것 한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것은 주인의 운명에 동참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인, 내가 섬기고 충성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내 운명은 같이 가게 되는, 같은 평가를 받고 같은 가치를 부여받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 허무해지는 거 아닌가? 미래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정말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직분에 올랐느냐로 결정을 해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존재의 가치는, 또 미래의 운명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내가 지금 섬기는 대상, 그리고 그 섬기는 태도, 그것이 내 미래를 규정해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28절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라. 자, 다윗이 지금 비난 나올 때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고민에 사로잡혀요. 더구나 다윗의 측근들,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제 시대가 끝난 사람이고, 떠오르는 별, 압살롬, 굉장히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그 사람. 그러면 다윗은 지금 울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광야로 지금 빠져나가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서 그 예청과 충성을 하려고 가면은 모든 재산 다 포기해야 돼요. 집도, 또 산업도, 농가 밭도, 인간관계도 다 파괴하고 이제 다윗과 함께 압살롬에게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 남아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고 압살롬에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압살롬의 힘이 되어주면서 기득권을 누릴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히도벨 같은 책략가는 압살롬을 선택했고 결국 압살롬이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요. 그 전에 자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다윗을 따라서 비참한 길로 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굶주리고 목마르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윗 왕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다윗 왕에게 향한 충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9절에 다윗을 섬기는 아까 말했던 뭐 소비라든지 마길이라든지 바리시르 같은 사람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윗과 똑같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들 생각에 자 이 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라. 지금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을 도우면 다윗을 생각해야 되는데 동시에 누구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윗하고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는데 그러면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과 혈연관계가 있겠어요? 이권관계가 있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 자기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대우해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감이 있는 거죠. 이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 중에는 거지들도 있고 귀족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해요. 주에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는 흔히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로 내 가치가 평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충성하는 대상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존재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온통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대.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충성된 종에게. 자 이 종, 둘로스, 노예 이것과 주인 로마 시대 하늘과 땅이에요. 로마 시대에 장군이나 뭐 노예들을 거느릴 만큼 권력에 힘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즐거움을 노예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너 주인의 뭐요? 즐거움에 참여자. 내 주인의 즐거움을 바라보아라. 이게 아니에요. 같은 거다. 너 것이다. 같이 누려라.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성공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나 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주인은 인생이 성공한 거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너가 노예도 괜찮고 주인이어도 괜찮다. 다만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너 주인이 누리는 그 즐거움엔 너가 동일하게 누리고 너 주인이나 너나 같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평가에 의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학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속적인 체계 속에서는요, 가치체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수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다스리는 사람은 한두 명이잖아요. 밑에서 지배받는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성공이고 여기는 실패라는 만약 가치평가가 내려지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증오심에서 서로 밟고 밟으면서 이기려고 그러고 1등이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죠, 그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대상의 즐거움을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은 회장님을 섬긴다고 칩시다. 또는 사장님을 섬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너가 빨리 승진해서 회장이 되라, 그러면 너 성공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회장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 잘 되도록 하느냐? 그럼 네가 회장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할 거다. 너는 그만큼 회장하고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하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으면 성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를 회장님과 똑같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성경적인 원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이 경제학자건 회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회사의 이익이 회장님과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어이 뭐 회장이 다 되려고 다른 사람 막 밟고 승진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같이 누리게 되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더 명료하게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담임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나를 얼마나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겠어요? 좀 남진 전사부터 불을 켜고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쫓아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가 돼야 선지자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 대접을 해주고 선지자를 귀히 사역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께 상 받을 때는 어때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과 나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에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섬기느냐 섬김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즐거움을 참여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은 우리들의 소유로 규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분과 주의로, 권력으로 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 삶의 태도이지요.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충성되고 진실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헌신한다면 그 자체가 최상의 위대함,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기록할 것이 많은데 지금 뭐 침대와 뭐 그릇들, 뭐 질그릇, 그리고 밀과 보리와 볶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것을 대접하면서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다윗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명백해요. 이 시대가 아픈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극도의 경쟁이 끊임없이 상승 욕구로 짓밟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끝이 어디예요?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부 다 고통밖에 없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섬기는 마음 자체가 그가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작은 일에 충성하든 큰 일에 충성하든 그 충성된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그것이 그 사람을 고결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만나는 교계 유명한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품격 있고 인격이 구매하고 영혼이 맑은 부자도 만나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만나요. 어떤 경우는 반대로 정말 종교적인 지위가 높고 뭐 세상에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영혼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지옥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교권자들, 교계 지도자들도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어도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곳에 있어도 성공자들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성공자이고요.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 속한 그 공동체를 바꿔버려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꿈은 선교를 하러 해외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굴고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고 받은 은혜도 배은망덕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모순 자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면서 자기 부모를 안 모셔요? 자기 부모에게 무례해요? 그게 무슨 충성이겠어요? 분명히 주님은 너 중에 저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인식해 가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되게 해야 돼요. 복음적인 인격과 복음적인 사회 구조와 복음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면 복음은 메아리에 지나잖아요. 복음이 교만한 또 다른 지식이 되고 남을 판단한 재료밖에 안 되죠. 인격이 복음화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케 하고 이 민족을 치유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거룩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움켜쥘 수 없는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썩어지고 아무리 붙들어도 아무리 쌓아놔도 결국은 없어질 것, 그거에 성패를 걸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데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높아졌어야 되고 나는 지배해야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사람을 향한 충성,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부터 제 마음이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제 태도와 인격이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세상적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부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이 세상의 병든 가치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 희생하여 우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어차피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고 작은 인생으로 위대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